안녕하세요, 반말입니다. 이제 맨날 쇼츠만 올리다가 오랜만에 이제 목소리로 영상을 찍는 거 오랜만인데, 간만에 소개해드릴 제품은 UT365라는 제품입니다. 제가 어떻게 보면은 이몸으로 갈수 있었던 보조제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운동을 좀 오래 했어요. 17살 때부터 했으니까 제가 원래 53kg였어요. 근데 지금은 한 68kg 정도 나갈 거예요. 근데 이제 꾸준하게 챙겨 먹었던 거는 아미노산을 좀 꾸준하게 챙겨 먹었고요. 일단 보충제, 다이어트 뭐 이런 거다 떠나서 일단 탄수화물 잘 챙겨 먹고 단백질 잘 챙겨 먹고 지방, 탄단지 잘 챙겨 먹었는데, 이제 그중에서도 이제 부스터, 이제 단백질 보충제, 요즘엔 안 먹는데 아미노산은 꼭 챙겨 먹으려고 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제가 체중에 비해서 고중량을 많이 다루잖아요. 60kg대에서 제가 3대가 한550 정도 될 거예요. 그리고 딱 이제 이거를 제가 오늘 먹어보고 데드리프트를 한번 해봤어요. 근데 자, 보세요. 제가 원래 200을 요즘에 컨디션도 안 좋아서 한180 정도만 하다가 오늘 딱 느낌이 좋아서 이걸 먹고 210kg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오랜만에 210을 했죠. 컨디션 좋을 때나 가능했던 건데, 이거 먹고 나니까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일단 뭐 한번 제 영상 속에서 이제 브이로그 느낌을 한번 볼게요. 뭐 개인마다 좀뭐다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좀 확실하게 느낀 것 같아요. 지금 인기 제품이라고 하고요. 5차 완판 행진을 하고 있답니다. 필수 9종 아미노산이랑 아르기닌 성분이 들어있고요. 이제 근손실 방지까지 된다고 합니다. BCAA, EAA보다 단백질 합성률이 3배나 더 높다고 하고요. 제품 섭취하고 나서 후기는 방금 이제 오늘 한 거예요. 오늘 확실하게 좋은 것 같아요. 일단은 이 제품에 대한 장점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브이로그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가시죠. 네, 이제 코스트코 왔는데 다음 영상에서는 코스트코에서 먹어도 되는 거 골라볼게요. 과연 운동하는 사람은 코스트코에서 무엇을 살까요? 운동 끝났고요. 이제 출근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두 번째 출근이기도 하고, 끝나고 이제 가래떡이랑 닭가슴살 먹었습니다. 네, 이제 일산 밤이단길 제가 오픈한 술집입니다. 요즘에 일하느라 정신없이 살고 있어요. 그래도 재밌습니다. 네, 이제 주말로 넘어갔어요. 평일은 일단 저렇게 지냈고, 주말에 친구랑 같이 이제 등 운동했습니다. 저의 거의 운동 파트너죠. 동동이라고. 네, 동동이도 제가 이제 아미노산 약을 줬습니다. 먹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네요, 아직. 우리 그래서 한번 내려가야지. 물어봤습니다. 아니, 동동, 아까 아미노산 어땠어, 먹은 거? 지하 1층이야? 아미노산 어땠어? 완전 좋댔어. 난 스테로이드 안 좋아했어. 안녕하세요. 이제 출근했고요. 운동을 할 거거든요. 오늘 10시부터 수업이 있어서 제가 오늘 매장을 12시까지 나가야 돼요. 점심에 영업을 해야 돼서. 그래서 오늘은 현재 시간은 6시 10분. 출근하자마자 오픈하고 이제 운동해볼 겁니다. 아침에 공복이랑 포카리 떠왔고요. 항상 먹는 노익스랑 같이 먹을 건데, 오늘은 그때 소개해드렸던 아미노산이랑 같이 먹을 거예요. 이걸 맨날 챙겨 다니는 도시락. 요즘에 떡만 먹고 있습니다. 떡이랑 가래떡이랑 아니 떡이랑 이 소시지랑 먹으면 소떡소떡.
차에 있나 보다. 이렇게 입으로 털어먹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항상 맛있게 먹는 거 좋아합니다. 그리고 또 저는 이런 데다 먹는 것보다 이런 데다 먹는 걸 좋아해요. 차에 갔다 올게요. 이거 안 먹으면 운동 안 돼. 이게 제 친구가 운동하는 영상이거든요. 이때 딱 친구가 그 얘기했어요. 제가 이 친구한테 이걸 먹였는데, 야, 스테로이드 먹은 거 아니야? 막 이랬다니까요. 네, 부스터 이렇게 원샷은 못했지만 저는 저렇게 음미하면서 먹는 거 좋아하고 이제 어깨 운동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제 얼마나 운동하기 싫었으면은 이제 저딴식으로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저렇게 고정한 상태에서 어깨 운동을 했을 때 느낌이 상당히 괜찮아요. 그리고 이제 UT365 UTM을 이제 아미노산 벌크업 할 때 먹는 이 제품 정말 상당합니다. 운동 끝나고 오늘 이제 포징 한번 잡아보려고 하는데 딱 어깨 느낌이 너무 좋았어요. 운동 끝나고 한번 포징하는 영상까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날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도 예전과 다른 그런 뭔가 팍팍 바뀌는 느낌이 있었다니까요. UT365 강추드립니다. 네, 이제 딱 한번 컨디션이 이제 좀 좋아진 것 같은데요. 요즘에 또 머리도 기르고 있어요. 세미 리프컷 하려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끝!